시작합니다. SVO에다가 전치사가 들어가는 두 번째 구조입니다. 전치사 두 번째인데, 요거는 삼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으로 본다 그러면 삼형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치사가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 동사가 있죠. 이 동사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 의미가 다양한데, 요 for를 조금 주의를 하면 돼요. for가 의미가 좀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 봅시다. 몇몇 사람들은 비난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을 뭐 때문에 되겠습니다. blame하고 for랑 이렇게 엮으면 됩니다. blame for, 비난한 거죠. 때문에, for 때문에.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에 비난했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그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어.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니까, 이 for 이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비난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리사가 추가했다는 얘기죠. 밀가루 반죽을 추가했다. 어디에? 요거에다가. 자, 밀가루 반죽을 추가했다. 다른 사람을 비난했다. 밀가루 반죽을 추가했다. 어디에? 흰자에다가. 에그 화이트. 흰자라고 하기 흰자. 흰자에다가. 이 비튼 있죠, 비튼. 이 PP죠, 이렇게. 이게 이제 뜻이 많은데, 여기 휘저은 거야. 휘저은. 휘저은, 계란 흰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스 씨는요, 여긴다. 이를 여긴다. 이를 이제 여긴다. 뭐로써 여긴다? 이거로써. 예제가 나오면 보통 땡땡의 의미로 하면 좋습니다. 자, 일이라는 게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삶에서 그걸로 쓰여진다는 얘기. Regard is be 있는데 보통 as가 나오면 그냥 땡땡으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내 친구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나를 축하해줬어. 내 친구 전부가 날 축하해줬어. 뭐에 대해서? 출간. 새 책의 출간. 런치라는 것이 뭐 출간, 출시 뭐 그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에 쓰면 진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든지 간에 말이야. 어떤 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죠. any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라도 이런 뜻이죠. 어떤 주든지 간에, 어떤 주더라도, 나눌 수 있다, 그 자신을. 그 자신을 나눌 수 있다. 어떤 주든지 간에 그 자신을 나눌 수 있다. 뭐로? 여러 개 주로. 뭐 없이. 아, 뭐로,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permission, 허락이죠. 허락이 있으면, 누구의? 빈칸에 허락이 있으면 이런 얘기죠. 좀 내려가 볼까요? Congress, 의회죠, 의회. 미국의 의회, Congress. 영국의 의회, Parliament라고 합니다. 그죠? 아, 좀 잘리네, 그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자, 미셸은 결심했다. 투부 정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하기로 결심했어요? 메이플 시럽이라는 것을 뭐 주는 걸로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For sugar 되겠습니다. 설탕. 설탕 대신에 이런 얘기죠. 설탕을 대체하겠다. 그죠? 메이플 시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메이플 시럽을 보충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뭐 대신에? 설탕 대신에 이런 얘기죠. 어디에 있는? 조리법에 있는 설탕 대신에 되겠습니다. 조리법에서 조리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탕 대신에 메이플 시럽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2가 있습니다. 2는 뭐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기 위해서 좀더 로버스트, 이 감칠맛입니다. 감칠맛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게 로버스트가 원래 뭐냐면 뜻이 아주 튼튼한 이런 뜻입니다. 튼튼한. 그러니까 메이플 시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설탕 대신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같은 말이 뭐냐면 아 이게 좀 단어가 UESTITUT 러버스티드 A or B 써줘야겠네. 러버스티드 B with A. 그래서
요거는 뜻이 뭐냐면 이 대신에 A를 쓰는 거야.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설탕 안 쓰고 메이플 시럽 쓰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인상적이다는 얘기죠. 인상적이었습니다. 뭐가 인상적이었냐면은 하우 이하가 하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야, 이거 가주어 봐야겠네. 가짜 주어. 하우가 진짜 주어네. 하우라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되겠습니다. 이 하우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방법. 또는 어떻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떻게 말이야. 특수효과라는 거. Special effect. 특수효과가 되겠습니다. 특수효과의 crew 되겠습니다. 아, 특수효과 팀이 잠깐만 적어줄게. 팀이 manage to 되겠습니다. 이게 가까스로 뭐뭐하다는 얘기죠. 가까스로 뭐뭐하다. 쉽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어렵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럭저럭. 그죠? 힘들게 뭐를 한 겁니다. 그걸 manage to 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바꾼 거야. transform 되겠습니다. 바꿨다. 뭐야? 호박을 바꿨어. 뭐로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은 바로 신데렐라의 마차 되겠습니다. 마차로 바꿔낸 것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엄청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꾸면 바꿨는데, 어디서 바꿨어요? 바로, 온스테이지, 무대. 스테이지가 무대죠? 그래서, 이거는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스튜디오 이런 데서 한게 아니고, 무대 위에서 이걸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치? 인상적이었죠? A를 B로 바꿨다.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꿨다는 얘기죠. 자, 감소를 시키다는 얘기죠. 상습적인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드에서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당국, 뭐 경찰 당국할 때그 당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국은 뭐냐면 이게 권리 권한이 있는 그러한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권한이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권한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뭐 교장 선생님 뭐 그런 역할로 보면 되겠어요. 지역의 당국이 결심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뭐를 결심하기로 했냐면은 부과하다는 얘기죠. 통금 시간, 이 커퓨라는 게 통금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야, 통금 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어디에 부과하기로 했냐면은 흉악범, 팔럼스 되겠죠. 흉악범. 그죠? 이렇게 출소된. 아이고. 풀렸다는 뜻입니다. 출소한 흉악범이네. 범죄죠. 흉악범한테 통금 시간을 부과했다는 얘기죠. 이게 impose라는 것이 어떤 그, 뭐, 벌금, 뭐, 이런 것들, 좀 좋지 않은 거, penalty 같은 걸 부과하다는 뜻이 되겠어. 야, 네가 만약에 부착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부착한 거야. 이 조절 장치를 부착했어. 어디다가 부착했을까? 탱크에다가 부착을 그렇게 했을 때, make sure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뭐마다. 또 뭐, 뭐를 보장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 대신 생각된 겁니다. that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말이야.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돌리란 말이야. 뭐를 돌리냐면, 나사 있지. 나사를 돌려. 단단하게, 단단하게 돌리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무 꽉! 돌리지 말고 이런 얘기죠. 그죠? 너무 꽉! 돌리지 말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한데, 너무 단단하긴 하지 마. 그죠?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돌리지는 마.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돌리다, 뭐 조이다, 이래도 되고요.
아니다, 뭐 종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쓰는 겁니다. 뭐를 쓰는 거냐면, 단락을 쓰는 겁니다. 단락을 쓸 때. 생각해 주십시오. Think of your leader as mom. as는 땡땡입니다. 똑같은 거야. 아, 당신의 독자들을 사람으로 생각해라. 당신의 독자는 who라는 사람이야. Think of as, ASB. A를 B로 여긴다. 이런 얘기야. A랑 B랑 똑같은 거야. who라고 생각하십시오. who,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냐. 대사로 바꿨을 수 있네. 이런 사람. 야, 아는 게 거의 없어. to nothing about. 되겠습니다. The topic. 야,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 그죠?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락을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갑니다. 53번, 54번 갑니다. I'm sure. 안 되네, 여기. 그죠?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뭐 대신 생겼던 건데. 나는 that 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대학이라, 대학이요. 대학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는 걸로 봐야겠네. 알아차리는 거야. 주목하고 알아차리다. Never. 절대로 나를 주목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efore your recommendation. 이거 그거네, before. Without이야. 이 같은 말이 without이거든. 이거 가정법 대용어구입니다. 가정법. 가정법. Before는 만약에 여기 여기 would have noticed 이거 가정법 과거네. 그러니까 이 Before는 만약 무엇이 없다면이 아니고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네. 당신의 recommendation 추천서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죠. 없었다면 나를 주목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이죠. 나는 빚졌어. 나의 장학금을 장학금에 대해서 신세를 지게 된 거야. 당신의 지원. 나는 장학금을 신세졌다. 무엇에 신세졌어? 당신의 지원에. 이거 뭐냐면 내 장학금은 당신의 지원 덕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는 설립을 했습니다. 동사고 이거를 설립했어요. Indian Claims Commission. 이게 목적어네. 이거를 설립.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예요. found. 그러면은 설립하답니다. 설립했습니다. 이거 고유명사입니다. 이걸 굳이 뭐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설립했습니다. 자, 여기 to가 있습니다. 이 to는 뭐죠? 목적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라는 얘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뭘 하냐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족들한테 부족들한테 보상해 준다. 무엇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가르치겠습니다. 샥샥. 자, 그럼 이 땅이네. 땅. 이게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야?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네. 선사가 이 땅입니다. 야, 이 땅은 had been seized 되겠습니다. 이거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s E-I-E-E 이게 뜻이 잡다란 뜻도 있고 이게 점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점령을 했어. 그러니까 점령을 당한 땅이지. 아, 누구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 의해서 야, 점령을 당했던 땅에 대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그죠? 인디언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뭐. 퀴즈 갑니다. 윌리스라는 사람은 성공을 그 초인적인 능력 덕분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Attribute A
B 되겠습니다. A를 B 탓으로 하다, A를 B 덕택으로 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인적인 능력 덕분으로 돌렸다. 이렇게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to 할수 있는 능력이지. 뭘할수 있을까? 추측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뭐야? 추측하는 거. 뭘 추측할까? What will become popular next? 야, 무엇이 말이야? 인기 있는지, 다음번에 무엇이 인기 있는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능력, 그 철저 능력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point plus 가겠습니다. 이게 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자주 쓰이는 표현 나왔네. 당연히 자주 쓰이니까 여기 나오는 건 당연히 여러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는 겁니다. 남겨주세요. 이렇게 쭉. 쭉. 주의해야 될거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Prefer A to B. 여기 있어. 여기에서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뭐 중요합니다. 이 to가 쓸 공간이 없네.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건다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끔 나오고. Devote. Devote A to B. 뭐 바치다, 뭐 헌신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A를 B에 바치는 거야. 이런 얘기죠. Dedicate, Devote, 이제 to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to는 주의하십시오. 전치사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거다 뭐라 그랬죠? 전치사입니다. 그럼 이게 전치사입니다. 부정사랑 가끔 이렇게 묶어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prefer a to ing, noted a to ing 이런 구조입니다. to ing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암기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mistake a for b 이거 미스테이크가 잘못 알다 이런 얘기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실수했다는 뜻이 아니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